한쪽이 맨날 이렇게 내리더라고요. 병원을 많이 다니고 또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풍이 왔다는 사람도 계시고 풍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며칠을 단식을 했어요. 그랬는데 우리 올편이 여기 있지만 자꾸 빌기가요. 밥은 먹어야겠어 한다고. 근데 저 여기 오기 전에 한 며칠 전에 홍사가 나가고 이 폭력이 앉아있을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. 내가 거기서 앉아있을 수 있을까? 그래서 한번 가볼까? 어떻게 할까? 그러다가 언니가 가자 그래서 나와봤어요.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. 여기서 이틀이 됐는데 눈이 100%는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눈이 내가 예쁜 눈으로 변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화장하면은 제가 좀 무대에 서고 그러면은 무대 화장을 또 스페셜하게 해야 돼요. 눈이 짝이니까. 그런데 그 무대 그 화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. 이게 그렇게 신경 써야 되니까. 근데 제가 이틀 있다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제 눈이 돌아온 거예요, 이게요. 그래서 얼마나, 아, 내가 이틀 동안 했는데 이만큼 돌아왔는데 내가 6일 동안 하면은 이 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까. 정말 감사하게 생기고 오늘 저는 언니 나 비 와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언니가 안 된다고 오늘 꼭 가야 된다고. 근데 왔는데요. 여러분들 만나뵙으니까는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모든 분들 다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그러는데요. 다 달라지십니다. 몸도 가뿐해지고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혼났어요. 배가 고파서. 네, 이제 잠도 잘 오고 많이들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건강히 대단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